The impact of the silver tsunami on Orange County and Laguna Woods, navigating the wave of baby boomers. 베이비 부머 세대의 실버 쓰나미가 오렌지 카운티와 라구나 우즈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인구 변화 대비하기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를 앞두면서 실버 쓰나미라 불리는 인구 변화가 전국적으로 지역 사회를 재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구나 우즈 등 번성하는 시니어 커뮤니티를 가진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는 이러한 큰 변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 이해하기 1946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 세대는 경제 및 사회 동향에 큰 영향을 미친 다양한 집단입니다. 은퇴하면서 상당수의 주택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주택 분산은 일시에 일어나지 않고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고령 인구 증가 최근 미국 인구조사국 데이터에 따르면 오렌지 카운티의 65세 이상 주민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2030년이 되면 5명 중 1명이 은퇴 연령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년 인구의 이런 상당한 증가는 도전과제와 기회를 모두 제시합니다. 예상되는 도전과제 노인 인구 유입으로 사회복지와 건강관리 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라구나우즈 시와 같은 지역사회는 재가요양, 교통, 의료 접근성 등의 서비스를 확충하여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라구나우즈의 선제 대응. 라구나우즈는 활기찬 시니어 커뮤니티로 유명하며 인구 유입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라구나우즈 인접 요양시설과 전문 의료시설 등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을 세워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할 예정입니다. Opportunities ahead. 다가올 기회의 이러한 도전 과제에도 불구하고 실버 쓰나미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가진 경험과 지식은 자원봉사와 멘토링을 활성화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라구나우즈는 이런 기여로 큰 혜택을 누리며 참여적이고 지원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분야에서 실버 쓰나미 헤쳐나가기 고령화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는 주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는 이 세대가 나이 들면서 주택교체가 대규모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실제 영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 동향 전문가들은 최대 3천만 채의 주택이 베이비 부머 세대 고령화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일부 주택 부족이 해소될 수 있지만 연간 25만 채 정도의 주택만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영향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시장 함의 플로리다와 애리조나 같이 은퇴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활발한 지역에서는 지속적인 수요로 인해 주택 공급 증가만으로는 주거 비용이 크게 낮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고령화 동향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많은 베이비 부모들은 보건 및 생활 수준 향상으로 현재 거주지에 머물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런 선호 경향은 예상되는 주택 공급 급증을 완화시키며 상당수 주택이 상속인에게 물려지거나 별장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략적 통찰력 실버 쓰나미는 부동산의 고유한 도전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지역사회는 주택 급증이 아닌 점진적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 인구 변화를 수용하려면 주거 및 지역사회 서비스 개선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실버 쓰나미가 주택시장과 지역사회 서비스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지만 그 영향은 점진적일 것이므로 전략적 계획과 적응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와 라구나우즈가 이 인구 변화를 대비해 나가면서 도전 과제와 기회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캘리포니아의 브로커인 주강입니다. 공학 및 기술관리 두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미국 내 대기업에서의 직장 경험을 하였으며 현재 은퇴자들의 패러다이스인 라구나우즈에 12년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 실버타운의 부동산 전문인으로서 많은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업무에 대해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돕겠습니다. 전화 949-478-0099로 연락 바랍니다. 고맙습니다.